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스타일리시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기본템도 기본템이지만 포인트가 딱딱 잘 들어갔을 때 그때 스타일리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포인트를 더한 꾸안꾸 출근룩 스타일이에요. 근데 출근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하객룩으로 입어도 되고요, 친구 만날 때 입어도 되고, 뭐 등교할 때 입어도 되고, 학원 갈 때 입어도 되고, 아무 때나 다 입을 수 있는 룩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브랜드는요, 매그제이라는 곳이에요. 이 브랜드는 제가 코엑스몰에서도 본 적이 있고 롯데월드몰에서도 봤었고 뭐 백화점 돌아다니면서도 종종 봤거든요. 그때 보면서 옷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 시즌 아이템들이 딱 포인트를 주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컬러라든지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싹 털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스타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은 화이트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실버 힐을 활용한 시원한 착장입니다. 위에 입은 이 화이트 셔츠는 매그제이 시그니처 셔츠예요. 매그제이가 또 셔츠 맛집이거든요. 좋은 면 셔츠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셔츠가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셔츠는 특징이 너무 포멀하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착장에 다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슬랙스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도 어울리고요, 이렇게 저처럼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두께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두께감이 사계절 내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요, 여름에는 그냥 아우터처럼 이렇게 툭 걸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특히 환절기에는 조끼나 재킷 안에 입는 기본템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셔츠는 어깨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드롭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고르실 때는 어깨보다는 가슴 사이즈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오버핏으로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한 사이즈 업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셔츠 소재는 면 100%예요. 제가 기존에 소개했던 셔츠들은 여러 가지 혼방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딱 면 100%라서 특히 피부 민감한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볼륨감 있는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체형 보완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셔츠는 세탁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셔츠는 카라랑 커프스에 심지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형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카라랑 암홀선, 등판 요크선 이런 쪽에는 스티치로 한 번 더 봉제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튼튼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밑단을 안으로 넣어서 연출을 했는데 밖으로 빼서 연출해도 예쁘고요. 이 밑단 아래쪽도 두 번 접어서 시접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셔츠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면 중에서도 조금 거친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고밀도의 부드러운 면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깨선은 패턴 자체가 약간 앞쪽으로 넘어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부분이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좀 더 라인이 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셔츠라고 하면 너무 오버핏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외에 좀 기본 셔츠로 살짝 슬림한 느낌으로 입을 만한 제품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고 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도 매그제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썸머 스트레이트 데님입니다. 이게 스트레이트랑 와이드의 딱 중간 정도로 나온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면서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단점도 굉장히 잘 가려줍니다. 그리고 기장도 두 가지로 나와요. 조금 짧은 기장은 163 이하인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 이상은 롱 기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또 이 제품은 저는 소재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청바지 살 때 내구성 따질 때는 특히 면 100%를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이 제품이 면 100%입니다. 근데 터치감도 부드럽고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똑같은 면 100%라고 하더라도 촉감이 거칠거칠하고 아주 두꺼워서 딱딱한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제품 특히 좋은 게 무릎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자주 입으면 무릎이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세탁을 한번 하면 거의 돌아가요. 그래서 관리가 비교적 편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거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는 데님 컬러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시원한 컬러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두면 앞으로 여름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 컬러가 실버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신발을 실버 컬러로 한번 신어봤어요. 이 제품은 코일 라인 펌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신발은 지금 제가 윗부분을 가려놨지만 원래는 끈이 있어서 발목 위까지 묶을 수가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지 위로 이 끈을 묶으면 좀 더 대담한 스타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르모위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매그제이 온오프라인 샵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별도의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뭔가 편집샵처럼 구두는 르모위 브랜드 제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슈즈 처음 봤을 때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이게 앞부분에는 밴딩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들뜨지 않게 아주 잘 잡아주고요. 발이 닿는 바닥 부분은 라텍스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좋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구두는 가장 큰 특징이 스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트랩은 발목에 묶어서 연출을 해도 되지만 신발 밑창으로 넣어서 묶으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뮬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착용감이 조금 안 좋아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화이트 셔츠에 진 그리고 실버 컬러로 살짝 포인트를 준 룩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늘 나 좀 하객 룩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트위드 재킷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위드 재킷을 걸쳐봤어요. 이 제품은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얇은 트위드 재킷입니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하늘색도 조금 턴다인이 된 것도 있고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딱 입기만 해도 너무나 시원한 그런 하늘이 생각나는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의 기장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트위드 재킷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저처럼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입기에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크롭 기장이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포켓이 있잖아요. 이 포켓이 있어서 살짝 볼륨감도 더해주고 약간 이것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플레인하게 아무 장식이 없었으면 또 약간 심심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소재감 자체가 코튼이랑 린넨이 혼방되어 있고 입체감 있게 직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뭔가 소재가 남다른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원단은 가까이에서 보면 원단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나왔어요. 살짝살짝 입체감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썸머 트위드 소재에 활용한 재킷들 중에 이렇게 소재감까지 입체감 있게 나온 거 잘 못 봤는데 이 제품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트위드 재킷 하나 정도 있으면 어디에나 두루두루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잖아요. 컬러도 이 하늘색 외에도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기본템을 찾고 계시면 화이트도 좋고 좀 시원한 느낌 원하시면 이 컬러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착장에서 여기 있는 실버 컬러 구두로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구두뿐만 아니라 또 가방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바꿔서 연출해볼게요. 짠! 이렇게 바꿔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이 포인트인데요. 이런 컬러 포인트 줄 수 있는 가방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그제이에 괜찮은 게 있길래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플랫폼 샌들을 신어봤어요. 이번 여름 시즌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 샌들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플랫 슈즈보다는 키도 좀 더 커 보이고 또 시원한 느낌 내기에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징이 이 윗부분에 있는 스트랩 부분이 쿠션 형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은 편이고요. 보통 이런 플랫폼 샌들이 신었을 때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난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신발 컬러는 일부러 화이트로 선택을 해서 가방에 확 시선이 가게 연출을 해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성수동 룩입니다. 제가 성수동에 요즘 자주 가는데 그때
그때 갔었을 때 종종 봤던 룩이에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착장은 좀 컬러를 많이 활용했다면 이번 착장은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입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거 요 재킷이죠. 이 재킷은 썸머 울 소재랑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오버사이즈 핏의 재킷이에요. 요즘 딱 요런 스타일의 약간 박스한 핏의 재킷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 재작년부터 이런 오버핏 재킷이 계속 트렌드인데 요런 거 여름에 입기 좋은 아이템으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폴리에스터가 혼방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구김이 덜한 편이고 관리도 편해요. 그리고 저는 단추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단추를 보시면 원단 컬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보통 이런 재킷도 부자재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런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요즘 계절에 제일 많이들 입으시는 베이지 컬러고요. 이거 외에도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가방도 또 매그진 제품입니다. 크기도 좀 작게 나온 미니백이라서 간편하게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토트백 형태로 지금 제가 든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스트랩이 따로 있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그린 컬러를 포인트로 준 스타일입니다. 이 셔츠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산책 같은 거 다니다 보면 파란 하늘에 나뭇잎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흔들릴 때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록빛 아이템 중에 예쁜 거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컬러가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입었던 화이트 컬러 셔츠의 그냥 다른 컬러 버전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모두 똑같고요. 이게 컬러가 그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그린 컬러의 가방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입은 이 화이트 팬츠 요게 또 물건입니다. 이 제품도 매그제이의 시그니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이오 가공이 된 면으로 만들어진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고 터치감이 부드럽습니다. 좀 소재 자체가 탄탄하고 구김이 적기 때문에 화이트 팬츠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의 스판도 혼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여기 옆선 절개 디테일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다리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바지의 포인트는 여기 옆에 있는 리벳 디테일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셔츠를 내려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가려지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주머니에 이렇게 손 꽂고 다니잖아요? 요런 거 할 때 딱 포인트로 드러나니까 요런 디테일이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화이트 팬츠 꼭 하나 정도 있으면 두루두루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서 정말 유용하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캐주얼 뿐만 아니라 정장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바지 종류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여름 점퍼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일부러 컬러감은 조금 뉴트럴하게 맞춰봤어요. 지금 제가 위에 입은 이 점퍼는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서 데일리로 입기에 딱인 그런 제품입니다. 원단 자체가 살짝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촉감이에요. 특히 봄에 산뜻하게 활용을 하기가 좋은 아이템이고요. 여름에도 실내에서 좀 이렇게 가볍게 걸칠 만한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좀 볼륨감이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형적으로 좀 볼륨을 더하는 게 좋은 분들, 마른 체형인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이 옆부분에 보면 플랫 포켓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고 특히 스커트나 원피스 같은 데다 무심하게 툭 이렇게 걸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점퍼 이름이 스트링 점퍼예요. 그 이유는 이 아랫단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절하면 좀 더 볼륨감을 더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지퍼라든지 부자재인 단추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안쪽에는 라이닝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안감이 없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매트한 크림 컬러인데요. 특히 웜톤에게 추천을 합니다. 쿨톤인 분들은 또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셔츠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셔츠랑 또 다른 제품입니다. 요거는 좀 더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이 셔츠는 릴렉스핏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품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가 좋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하이 안에 넣어서 연출을 했지만 좀 더 여유로운 무드로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아예 빼서 스타일링해도 예쁜 셔츠예요. 이 셔츠는 살짝 넉넉한 핏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큰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딱 적당한 핏을 만들려고 이 매그제이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특히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오피스웨어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소재감도 광택이 전혀 없는 무광택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딱 정갈한 캐주얼룩 연출하기에 좋은 셔츠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매그제이 셔츠류를 여러 가지 보면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단추 컬러입니다. 단추 컬러가 그냥 화이트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또 나름의 포인트가 되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무난하게 두루두루 입을 때는 이렇게 원단이랑 단추 컬러가 비슷한 걸 선호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린 컬러의 셔츠도 같은 색상으로 단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다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정장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할 만한 셔츠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매그제이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옐로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입니다. 여기 신발에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셔츠의 화이트 컬러 버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치해도 잘 어울리죠. 이런 슬랙스랑 정장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 슬랙스 뭔가 남달라 보이죠.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민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 있는 부분이 좀 슬림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옆에 지퍼가 있어서 이걸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와이드 팬츠가 좀 볼륨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앞에 여밈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신경 쓰일 때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핏은 허리부터 힙 윗선까지는 딱 맞는 핏이고요. 아래쪽부터 살짝 볼륨 있게 떨어집니다. 턱이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소재 자체가 약간 흐르듯이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잘 감싸줘요. 그래서 체형 보완이 되면서도 편안한 바지라서 데일리로 입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특히 봄, 여름에는 저는 베이지에 좀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럴한 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 컬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짧은 기장은 한 155에서 163 정도 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 이상인 분들한테는 긴 기장을 추천해요. 저는 그리고 이 원단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슬랙스 원단이 너무 얇아지면 다리 모양이 다 드러나고 또 얇아서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톡톡한 원단을 고르는 게 좋은데 이 제품이 딱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살짝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준 이 노란색 컬러의 신발, 이것도 또 매그제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르모미에서 나온 수제화입니다. 이건 뮬 형태로 나온 구두인데 이 앞쪽에 있는 밴딩 디테일이 발등을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다녀도 발이 신발에서 절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창 내부는 라텍스가 또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폭신폭신한 느낌입니다. 이 구두는 굽 높이가 한 6cm 정도 돼요. 그래서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좋고요. 소재는 이태리 천연 소가죽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봐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제화기 때문에 주문을 넣으면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봄, 여름에 컬러 포인트를 탁 줄 만한 예쁜 뮬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그린 컬러의 팬츠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셔츠에 그린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좀 밝은 컬러감이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딥한 그린 컬러예요. 이런 컬러로 선택을 하면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소재가 탄탄하고 신축성 있는 원단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핏을 아주 잘 살려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입어도 핏 변화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름용으로 나온 아주 시원한 소재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바람이 이렇게 솔솔 통할 것 같은 그런 소재고요. 지금부터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까지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컬러가 여름, 가을 언제 입어도 다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밈 부분이 2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배 쪽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고요. 여기에는 핀턱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서 힙 부분이 여유롭고 편하게 입기가 좋습니다. 사실 완전 베이직한 슬랙스는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외에 약간 컬러에 변주를 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아이템 찾고 계시면 이걸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그제이가 슬랙스 맛집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이런 슬랙스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나와요. 기장도 여러 가지고 사이즈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출근룩으로 입을 만한 깔끔한 바지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브랜드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루 셔츠에 블랙 슬랙스를 매치한 스타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랫폼 슈즈를 더해서 좀 트렌디한 느낌을 가미해봤어요. 이 셔츠는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화이트 컬러 셔츠의 파란색 버전이에요. 블루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컬러는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아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블랙 슬랙스랑 매치를 했지만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랑 같은 제품이에요. 컬러만 이것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온성이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야외 걸어다니다 보면 컬러가 어두울수록 좀 더 보온성이 있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쌀쌀한 날씨에 특히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 슈즈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흰색 컬러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이렇게 블랙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니까 다리가 더 연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길어 보이게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샌들은 뒤쪽에 있는 이 밴딩 디테일이 또 특징이에요. 이게 있어서 발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이런 샌들도 전체가 버클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발이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걸어 다니다 보면 아프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서 플랫폼 샌들 괜찮은 거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그제이와 함께 포인트가 있는 꾸안꾸 출근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매그제이에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매그제이는 또 너무나 좋은 점이 회원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제품들은 좀 더 이 매그제이를 편하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게 마진을 확 낮춰서 일부러 기획하고 제작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라서 이 브랜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상품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다양한 스타일 외에도 매그제이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해보시면 더 다채로운 스타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